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마실입니다. 네, 오늘 보실 식물도 야생식물이죠.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주로 깨끗한 쪽에 산자락, 들판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 왕고들빼기입니다. 또 일명 야생상추라고 합니다. 그럼 왜 야생상추가 되었을까요? 유럽 원산의 재래종 상추와 같은 속입니다. 이 왕고들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유럽 원산의 재배종 상추와 같은 속입니다. 그래서 마침 중국 한자명 산와거라고 했는데요. 산와거가 야생에서 나는 상추라는 종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왕고들빼기는 같은 상추다. 그런데 상추는 상추인데 야생상추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체에는 상체를 내면 딱 자르면은 바로 흰 유액이 나오죠. 아주 쓴맛이 납니다. 그리고 속명은 라투카라는 그런 특징이 나온 붙여진 라틴어입니다. 이 그 왕고들빼기는 농촌의 들판이나 길가 또 숲 가장자리 그리고 양지바른 곳에 제방 이런 쪽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의 개마고원 이남에 전국이 분포하고 있죠. 그리고 식생자리는 주로 아일대와 냉원대 남부 쪽이 주로 식생을 하고 있고요. 중국과 대만,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왕고들빼기라는 이 식물은 성격이 주로 사람을 따라다니는 전형적인 터줏식생에서 오래지 삽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 따라다닌다. 사람 있는 곳에 항상 이렇게 자란다. 이제 그런 걸 터줏식생에서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찍부터 잘 알려진 자원식물이죠.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전에는 이 왕고들빼기의 어린 잎이 상추를 대신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상추를 이렇게 우리가 먹는 보통 상추, 상치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 식물은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그 가정 식물이 되었습니다만은 그에 주로 이제 나오기 전 또는 뭐 같이 겸비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이 왕고들빼기가 상추 역할을 했다. 그건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시골에 어릴 때 자랄 때도 이 왕고들빼기를 이용해서 삶을 사먹게 됐고 또 상추를 대신해서 이렇게 나물로 먹을 때 이렇게 생잎으로 무쳐 먹는다든지 또는 비벼 먹는다든지 할 때 이 왕고들빼기를 넣어서 먹던 기억도 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그 먹어본 기억이 있어서 요즘도 최근까지 또 이 왕고들빼기 보이면은 항상 잎을 이렇게 뚝뚝 따서 밥을 비벼 먹을 때 같이 넣는다든지 또 무쳐 먹는다든지 항상 저는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이 왕고들빼기는 한 해 살이면서도 대형으로 약 2m까지 아주 자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키도 있는 그런 식물이죠. 그리고 속이 이제 비어 있죠. 이 왕고들빼기는 속은 비어 있어 갖고 실제로 드러비는 무게는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캐보면은 두 갈래로 이렇게 굵어진 독특한 모양의 뿌리를 볼 수 있고요. 마치 또 산삼뿌리와 비슷하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 모양이 산삼뿌리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름본부터 이제 왕성하게 이제 광합성 해서 뿌리에 영양분을 뚝 저장해 이름이 되면 크게 성장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상태가 이 광합성을 받아서 상당히 이렇게 성장하는 데 많은 그 역할을 하면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 한글명 왕고들빼기는 우리 왕고들빼기라고 그러죠. 왕은 뭡니까? 아주 크다는 뜻이죠. 이 왕고들빼기란 말은 의원은 크다는 뜻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고들빼기 있죠. 저번에 그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번
방송했던 거들삐 그하고는 틀립니다. 종이. 그래서 뭐 보통 사람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고들빼인데 이거는 왕부스트스니까 더큰 고들빼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들빼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속의 종입니다. 그런데 왜그 고들빼기라는 이름을 이렇게 빌렸을까요? 그래서 그 이유는 1921년에 기록된 책에 보면은 그 이름이 이렇게 보면은 고들고들 이렇게 뭐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들채, 그 다음에 뭐 고들비 뭐 이런 말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들빼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왕고들빼기 일본명은 이제 보통 아케노노게시라고 해서 가을에 피는 반가지똥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런. 아주 이름도 많고 또 사회도 많고 이렇게 그런 식물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그 자생 식물들은 이름도 여러 가지 상당히 많죠. 이름도 여러 가지고 또 구비구비 사연도 많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이야기할 것도 상당히 풍부한 게 우리나라의 자생 식물입니다. 또 이런 것도 우리의 그 상당히 하나의 그 스토리텔링감이 되어서 상당히 어떤 관광 자원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야기 자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저도 이 숨마실 TV에서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또 책으로도 제가 발간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우리나라의 그 자생 식물에 대한 재미있는 이름, 또 재미있는 사연, 재미있는 유래가 상당히 그렇게 자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집대성한 그런 자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해야겠다 그런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고들빼기는 야생 산추는 또 효능도 있죠. 그리고 여기는 사포닌이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또 항암 쪽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정작용, 다음 마취작용, 해열, 또 소종, 이뇨, 거리, 그다음에 그 유선염이라든지 종기 등에도 효입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고들빼기는 맛은 또 성질은 차고 맛은 씁니다. 그러니까 또 심장과 폐에 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식감도 괜찮고 또 약효도 뛰어나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왕고들빼기를 방송하면서 항상 저는 이 계절이 되면 저는 왕고들빼기를 항상 입을 채취해서 항상 그 비빔밥이라든지 또 스스로 이렇게 삶으로 먹기도 하고 이랬던 제가 항상 이용하는 그런 나물을 해야 되나요? 그런 야생 상추이기 때문에 더욱 정감도 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야생 상추 깨끗한 지역에 있는 야생 상추가 보이면 한번 채취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맛도 괜찮고 또 효능도 뛰어나죠. 네. 오늘은 야생상추라 불리는 왕고들빼기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숨마실 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